익숙하게 팬을 달아놓은 주인장. 과연 3분 만에 낙지를 볶아낼까? 실력을 검증해보기로 했다. 빠른 속도로 낙지를 먹는다. 3분 2초. 놀라운 실력이다. 숯불 맛 자랑하는 낙지 볶음. 매콤해 보여요. 맛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낙지에 똑같은 양념을 하고 하나는 직화로,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볶아봤다. 원래도 맛있거든요. 네, 보기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차이를 보일까? 시민 5명이 참가한 맛 테스트. 각각의 낙지를 맛본 시민들, 과연 어떤 낙지를 고를까? 결과는 5대 0. 우와. 직화로 볶은 낙지의 완성. 화기가 느껴지는 맛이 있고요. 2번은 그냥 일반 후라이팬에서 볶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불맛이 더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 집이 되게 좀 매콤, 매운맛이 많은데 좀 더 매운 것 같아서 1번인 것 같아요. 대박집을 만든 첫 번째 성공 비결. 주문 즉시 직화로 볶아내는 낙지볶음의 불맛임을 확인했다.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식당. 또 다른 비결이 분명 있을 것 같다. 맛에 감탄하는 아가씨부터 낙지 맛에 푹 빠진 아이. 먹네요. 딴 거 먹고 전 연령층을 사로잡은 맛의 비결은 뭘까?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다른 데서 먹으면 막 질겨서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적당한 그런 쫄깃함이 좋은 것 같아요. 딴 데보다 낙지가 커요. 네. 그래서 좀 씹히는 맛도 있고. 다른 데 보면 좀 약간 얍실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야채가 더 많은데 여기는 낙지가 좀 많아서 좋네요. 비결을 찾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제작진. 뭔가를 손질하는 주인장의 모습. 대야 가득 들어있는 것은 낙지다. 한눈에 보기에도 크기가 예사롭지 않은데. 이야, 다리가 엄청 길어요. 정말 크다. 낙지가 좀 뭐라고 할까, 검지손가락 굵기만큼 해야 낙지를 볶았을 때 통통하게 살아있고 육즙도 살아나고 신선도가 있고. 그래서 이 정도 굵기를 쓰고 있어 저희는. 대충 보기에도 굵고 신선한 낙지. 길어요 진짜. 미용도 기준에 400g을 넣거든요. 밀려드는 손님 탓에 분주한 주방. 덩달아 주인장도 바빠지고 빠른 속도로 낙지를 볶기 시작한다. 프라이팬에 불길이 오르면 낙지와 채소를 넣고 고춧가루를 넣는다. 이어 현란한 스냅 몇 번이면 어느새 낙지볶음 2인분이 완성된다. 다른 집 낙지볶음과는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 대박집 낙지볶음과 타 음식점 낙지볶음. 똑같은 2인분을 비교했다. 딱 봐도 차이가 나는데요? 네, 보기에도 왼쪽이 수북해요. 대박집 낙지볶음이 160g 더 많았다. 맛은 물론 푸짐한 양까지. 손님들 끊이지 않게 만드는 대박집의 두 번째 성공 비결이다. 중독성 강한 낙지볶음에 푹 빠져 한 번 오면 단골이 된다는. 하지만 주인장도 처음부터 대박을 터뜨린 건 아니었다. 그 전에 식당을 세 번이나 했었는데 솜씨 하나 갖고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6년 전 새로운 일을 준비 중이던 동생. 당시 힘들었던 누나에게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새롭게 시작했다. 동생이 옆에 없었으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누나를 믿었거든요. 누나의 음식 솜씨를 믿었고 맛에 대한 정직을 갖고
욕심 갖고 일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